약간 귀에 딱지 않겠어요. 예. 자, 테스입니다. 또 만도체 장비예요. 아, 요거 이게 딱 바닥에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습니다. 많이 못 올라왔잖아요, 테스는. 아, 근데 이제는 이 테스가 생각보다 폼이 좀 많이 올라왔고 올라온 상태에서 더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. 야, 약간 좀 뭐가 쉬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? 좀 더 네.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23,000원 이상 못 가는 것 같아요. 예, 그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님은 22,000원에 사셨습니다. 그러니까 저걸 뚫어내야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. 저기 뚫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, 지금. 그러니까 너무 길잖아요. 그래서 계속 고만고만합니다. 18%인데 예. 중요한 건 단기 그리고 중기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분 지금 안 달라신 거예요. 그렇습니다. 내년 초까지라도 볼 수 있는다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알아보죠. 자, 테스 어떻게 할까요, 전문가님?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실시간 시청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볼 수 없는 고품격 증권 방송을 보시는 거예요. 어떤 주식이든 실시간으로 해석이 됩니다. 자, 보세요, 여러분. 이제 테스거든요. 이것도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다른 애들은 다른 종목들은 영업이익이 몇십억대로 돼서 급감으로 나왔는데 이 주식은 영업 손실로 나오죠. 손실. 그죠? 그러니까 올 3분기가 진짜 최악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최악이죠, 여러분. 근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갈게요. 3분기는 최악인 주식인데 어떻게 된 게 EPS가 2,000원이 넘고 퍼가 8.8배밖에 안 돼요. 다시 말하면 이 주식은 반도체에 있는 주식 치고는 되게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. 코난 보냈어요. 영업 손실이 나고 적자 전환돼서 적자가 확대가 되는데 퍼상으로는 저평가가 나와요. 왜 그럴까요? 턴어라운드가 되기가 가장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보다시피 시가총액이 4천억밖에 안 돼요. 그다음에 이 주식은 1년치 기간 외국인 동향을 보면 나오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활발하게 매수하지 않는 주식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성이든 한미반도체든 하나마이크론이든 두산테스나도 마찬가지예요.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많이 되는 쪽은 실적이 안 좋아도 날아가는데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 기본적 분석에 손실은 나지만 어라운드만 되면 게임이 끝나버리거든요. 대신 개인들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좀 바닥권에 있는 주식 반도체 관련주는 관심이 없고 2차전지에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못 간 겁니다. 현황 파악해드린 거예요.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23,000원에서 2만원의 박스권이지만 1,000명이 넘어가 버렸네요. 우리도 커피 한잔 해야 되니까 중기적으로 여기서 중기적으로 하면 연말과 연초로 가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 주식이 26,000원을 못 가면 주식이냐? 단기적으로는 23,000원이 단기 저항, 중기적으로는 26,000원 정도 말씀드린 거고요. 아까 셀트리온은 계산기 두드렸죠. 중간 어디에서 등락 혼조는 있을 수 있으나 9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올라가지 싶다 정도의 이중복 의견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가 9만원을 가면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뭐 본 셀트리온도 밀리지는 않겠죠? 한 방에 네 종목을 이야기했습니다. 네, 우선 야. 하나씩 정리해드리고 네. 네, 우선 1,000분 넘은 거 감사드립니다. 최고입니다. 최고예요. 야, 네. 순간 1,100 하겠어요. 깜짝 놀랐어. 아, 오랜만에 가네요. 자, 그리고 우선 테스는 중기가 좋을 것 같아요. 예. 아, 26,000원 이제 박스 깨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수익 그때 좀 더 기다려서 내셨으면 좋겠고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 직접 해주시죠. 셀트리온은 요것도 앞자리가 9까지 나오나요, 이게? 아,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예. 좀 해드렸습니다. 꼭 한번 챙겨드시고요. 예. 아, 전부